용인 특례시가 21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7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책의 효과와 성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12개 항목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골프 캐디 양성과 인플루언서 육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인시 도서관이 디지털 체험, 환경 친화 등 다양한 주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4차 산업 중심의 복합 지식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수지 도서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라이브러리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로봇 라봇이 도서관 내부를 돌며 책을 배달합니다. 가상세계에 접속해 실제처럼 움직여보는 가상현실과 현실 공간의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VR, AR 체험관을 비롯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방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교육이 운영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도서관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책만 빌리고 이런 곳이 보통은 많은데 여기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많이 카페처럼 발전을 해서 이용하기도 좀 더 편해졌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VR 같은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 점이 제일 독특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독특한 외관과 카페 같은 느낌의 내부 공간이 눈에 띄는 남사도서관의 주제는 꽃. 도서관이 위치한 남사면에 용인시를 대표하는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꽃을 주제로 하는 만큼 도서관 내부에는 계절에 맞는 식물을 배치하고 플로리스트 강좌와 꽃꽂이 동아리, 그림책 독서 원예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됩니다. 엄마랑 같이 호수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재밌는 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한편 건립 과정에서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선홍도서관은 맹꽁이 습지를 보존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특화된 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용인시의 15개 공공도서관은 전국 도서 대출 권수 1위 등 15곳 중 10곳이 전국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인시 도서관.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것만으로도 용인 시민 행복지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관내 주요 기관 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25일에는 김양장동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26일까지 소방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군부대, 노인회 등 10곳을 방문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